예, 저는 지금 신논 미드타운 투 베드룸 코너 스윗에 와 있습니다. 룸 사이즈는 72 스퀘어미터입니다. 방 크기는 72 스퀘어미터입니다. 방번호 확인 들어갑니다. 1620호입니다. 자, 룸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이 방은 코너에 위치합니다. 코너에 위치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개방감이 뛰어나다는 거겠죠. 그래서 두 면이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뷰가 매우 좋습니다. 일반 호텔에서 볼수 없는 그러한 넓은 크기의 유리창이 두 벽면을 장식하기 때문에 뷰가 상당히 뛰어납니다. 자, 방문 열고 들어가면 이와 같은 거실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방 공간이 나옵니다. 신논 미드타운의 모든 스윗은 주방을 갖고 있습니다. 요리가 가능한.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와 같이 2구 두 개의 그렇죠? 원형 요리기구를 놓을 수 있는 2구 인덕션 렌지가 위치합니다. 밑에는 이렇게 고급 전자레인지가 있고요. 그리고 싱크대가 있고 식기 건조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형 냉장고 이상 크기의 냉장고가 이렇게 중형 이상의 냉장고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른 룸과 동일하게 요리하는데 또한 장기간 숙박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 도구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와인잔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식기가 이와 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 명이 숙박하게끔 되어 있나 봅니다. 이렇게 세 개의 식기가 이렇게 똑같은 크기에 있는 거 보니까. 여기엔 지금 수저와 포크가 그리고 과도가 보입니다. 자, 여기는 프라이팬 하나하고 중형, 그렇죠? 중형 솥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냄비가 하나 있습니다. 주방 쪽에서 바라본 거실입니다. 그래서 대형 소파 하나 있고요. 그리고 TV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원형 테이블과 4개의 의자가 있습니다. 자, 코너 스윗에서 바라본 랑수원의 모습입니다. 랑수원 뷰가 좋죠? 상당히. 지금 저쪽에는 호텔 뮤즈 랑수원과 제가 지금 거주하는 어반나 랑수원이 지금 보여집니다. 저는 지금 투 베드룸 코너 스윗에 와 있습니다. 거실의 모서리에서 지금 거실을 지금 천천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냉장고 우측이 바로 주방이죠. 그래서 2구 인덕션 렌지가 있고 그리고 싱크대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앞에는 원형 테이블 4개의 의자가 위치합니다. 자, 그리고 거실에는 이렇게 대형 TV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는 한 가지 조심할 건이투 베드룸 코너 스윗에는 발코니가 없습니다. 대신 뭐가 다르냐? 욕실 안에 메인 마스터룸 안에 있는 욕실에는 욕조가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욕조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제 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방 쪽으로 하면 처음에 나오는 방은 그렇죠? 어린이 방 내지 두 번째 방에 해당되는 작은 크기의 방이 이와 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싱글 베드가 있습니다. 두 명이 자기엔 조금 좁은 느낌이 있고요. 한 명이 자기에는 충분합니다. 왼쪽에는 이와 같이 욕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이는 게 바로 메인 마스터룸입니다. 킹 사이즈 베드가 하나 있고요. 킹 사이즈 베드가 하나 있습니다. 킹 사이즈 베드입니다. 그리고 앞에는 이와 같이 TV가 하나, 대형 TV가 있습니다.
자, 모서리에서 본 마스터룸 모습입니다. 침대가 있고, 그 우측에는 이와 같이 욕실이 있고, 그리고 화장대 겸용 책상이 하나 있죠. 자, 욕실 한번 보겠습니다. 욕실은 이제 들어가면 좌변기가 있고, 왼쪽에는 세면대가 위치합니다. 세면대. 왼쪽에는 생수 두 병, 글라스 둘, 그리고 수건이 위치합니다. 그리고 휴지통이 있습니다. 자, 아래는 이와 같이 수건 두 개가 있고요. 타월이 있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다른 데 없는 욕조가 있습니다. 이렇게 욕조가 있습니다. 샤워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지금 복도는 신도 미드타운 호텔의 복도입니다. 바닥에는 고급 카펫이 깔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발걸음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